안녕하세요. 강포동하우스의 배치집사로 살고 있는 강집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 2021년도 동물보호법이 이렇게 개정되었다 라고 정말 간단하게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득 올해는 어떻게 동물보호법이 바뀌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추가로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매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내용이 조금 지루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자세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사항이 있는데요. 저도 2022년도에 개정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2022년도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 있지 않고 2021년도에 개정안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니까 영상 시청하시는 부분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물보호법에 대한 목적과 정의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법령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방지와 보호, 관리를 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다는 내용으로 단순하게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범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라고 정의하는 기준이 나름 인상적이었는데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의 종에 대한 구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제일 와닿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종으로 나는 게 아니라 바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척추 동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맹견, 동물실험, 동물학대 등의 주제에 맞게 구분하여 정의하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부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해소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반려동물과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맹견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반려동물과 살면서 관련 있는 부분들이 궁금하니까 그거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3년 기준으로 각 조항에 개정된 히스토리를 잘 볼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럼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맹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맹견의 소유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보상을 위해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꼭 맹견이라서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물림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미용사님 중에 강아지 미용을 하면서 물려서 입술을 6바늘이나 꿰맨 내용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 판매업자와 구매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인데요. 동물 판매 시 입양이죠. 입양을 하게 되면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신청을 판매자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를 해야 한다고 해요. 반려동물만 떠올리고 판매, 구매라는 단어가 조금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내용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식용동물이라든지 동물원에 있는 상업적인 모든 거래에 대해서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물 학대에 대한 내용으로 죽이거나 학대 행위를 하면 기존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상향이 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부분도 언젠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동물 유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300만 원이라는 비용은 동일하지만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고 과태료는 금전적인 불이익만 주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면 자동차 과태료를 내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잖아요. 그리고 고지서를 받기 전에 자진납부 기간에 납부를 하면 20% 감면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냥 불이익만 주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불이익의 강도의 차이가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벌금이 더 올라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등록 대상 동물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소유자를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할 말이 더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다들 생각이 다른 부분이니까 굳이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조항이 폐지된 거는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제가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다섯 가지는 2021년도에 가장 크게 개선된 내용이라서 언급을 드렸고요. 이 내용 외에도 정말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네이버에서 동물보호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동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니까요. 글로 이동하셔서 조금 더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2022년도에 개정판이 또 나오면 이 동물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상이 인기가 없으면 귀찮아서 안 올릴 수도 있어요. 뭐 여하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